10월 17일. 저는 오전에 공복 사이클 탔고, 지금 오트밀 닭죽도 먹고, 어제 내려놨던 돌체 이거 잘라보려고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혼자 보면 좀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급진급발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맛있어. 사실 제가 집에서 사이클만 타고 여행 갔을 때 빼고 헬스장을 안 갔어요. 시즌 끝나고 운동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변명을 좀 해보자면 사실 약속도 너무 많기도 했고 계속 술을 먹으니까 이제 운동복을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안 예쁜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 몸이 너무 커지고 안 예쁘니까 자꾸 그 모습을 외면하려고 했던 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시합 끝난 지 한 달 됐고 운동 한 달 안 했으니까 이제는 운동을 가야 된다 라고 느꼈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운동을 가야지 좀 사람이 사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무튼 꼭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약속하는 거야. 짠, 짜자잔. 골무됐어. 어제 이거 쓰고서 라방을 했는데 다들 귀여운 면봉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이것도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 거예요. 나갔다 올게요. 안녕. 집에 오자마자 요거트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요구해노트? 요 플레인 요거트는 서울우유에서 나온 제품이고, 그거 1.8L짜리를 제가 저번에 쿠팡에서 샀는데 유통기한이 한 9월 정도 된 거라 빨리 지금 먹어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요 잼은 펜딜라스 무설탕 잼 항상 넣어서 먹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견과류거든요? 원래 코코틴을 넣을까 했는데 몸에 좀 단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만 먹고 이따가 한 10시, 9시쯤에 한 끼 더 먹을 생각이에요. 지금 오트밀을 먹을지 샐러드를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요새 너무 속세음식 많이 먹어서 오트밀이랑 샐러드만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뭔가 몸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브이스쿼트를 했는데 무릎 근처가 조금 붓고 펌핑감이 엄청 심해가지고 느낌이 조금 그래서 바로 유산소로 넘어왔거든요. 운동 강도는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헬린이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와, 집에서도 긴팔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까 단거 어쩌고 이러더니 지금 코코틴 이거 뜯었고, 이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거는 크리스피롤? 그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두 개 다 맛보고 싶어서 둘 다 뜯었는데 다 안 먹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놨거든요? 진짜 이거 먹고 그만 먹어야지. 단 게 왜 이렇게 땡기지? 뭔가 아랫배가 슬슬 붓고 있는 느낌이에요. 짠! 요거 얇은 피만두 먹을 거예요. 지금 9시 조금 넘었고 지금 밥을 안 먹으면 한 11시, 12시 넘어가지고 또 밥 늦게 먹고 그럴 것 같아서 이거 먹고 잘 겁니다. 지금 밥 먹고 이거 먹고 있는데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잘게요. 안녕. 오트밀 두 개에다가 이거 얇은 피만두 넣었어요. 약간 만둣국 같은 느낌?
부산 갔을 때 사온 건데 요거 비스켓인가? 뭐라고 하지? 저번에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또 내려갔을 때 사왔어요. 요거 부츠컷 바지인데 라인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 브이로그에서 제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리 엄청 길어 보이고 예뻐 보여요. 제가 부츠컷은 잘 안 입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예뻐요. 상의는 요거 입었어요. 모자 오늘도 쓸 거예요. 이거 쓸 겁니다. 이제 나가볼게요. 이거 샀어요. 쿠팡에서. 해초 샐러드? 곰피 손질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꾸 만두만 먹고 있는데 만두를 냉동실에서 냉장에 내려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곰팡이 쓸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곰팡이가 쓸든 말든 이렇게 먹을게요. 짠! 이거 맛있다! 잘했어.
절제했다. 진짜 이거는 식단. 절제했다. 오케이. 와 대박이야. 완전 맛있어 보여. 왠지 빙수 대박이야. 와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어. 와 대박이야 이거. 아, 연유 왜 이렇게 꾸덕해? 치즈 아니야? 너무 맛있어. 너무 좋다.
사놨거든요. 사놓고 아직 한 번도 안 뜯어가지고 드디어 개봉!
요즘 탄수화물에 미쳐가지고 어제도 진짜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자제했다. 지금 일어나서 공사 타고 점심 먹고 있어요. 친구랑 전화하면서 밥 먹으니까 벌써 다 먹었네? 지금 샐러드에 해초 샐러드 넣고 소고기 식단입니다. 냉장고에서 돌체 먹을까 희와 먹을까 고민하다가 희와 꺼냈어요. 존맛탱! 안녕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 다 했어요.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거든요? 12시 반에 일어났는데 어제 운동을 진짜 빡세게 했잖아요, 그제랑. 그 여파 때문인지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라도 준비하고 지금 일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동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쉬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요거 색깔만 다른 거예요. 짠. 진짜 누가 여기 좀 치워줘라. 아! 그리고 요거는 카페 가서 일하다가 먹을 주전부리들. 아, 너무 힘들어. 근육통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엎침대 덮친 격으로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컨디션 완전 꽝이야. 엄청 많이 들어있어. 지금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버거 하나 먹고 요거 뿌링도둑 먹고 일하다가 약속 갑니다. 후후. 안녕.